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이민 생활 중에서 한 번쯤은 맡게 될 우리 해외 거주자들의 이 상속, 소송, 등기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습니다. 믿을만하고 오랜 경험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정에 굉장히 중요하죠. 2020년에는 해외 상속 분야 개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로 선정이 되신 분이시고요. 특히 미국에 오랜 동안 살아오신 분들이나 혹은 1.5세, 2세 분들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 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 세계에서 전문 상담과 일을 처리해주고 영어 상담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실시간 통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편안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없을 겁니다. 법조업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있는 법조계의 명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태승을 방문해서 우리들의 궁금해하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국 재산에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와 등기 관련 등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변호사님들을 만나 뵙는 거는 시간당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상속, 증여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민 생활을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가 결의상으로 한국에 살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경우,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갑작스럽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법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법적인 용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변호사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속과 그 다음에 증여, 그 해외 이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빠르게 처리를 하고 내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유독히 뉴욕 기다리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1.5세와 또 1세, 또 2세까지도 해당이 될 텐데 그분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 쪽과 이 증여 이쪽의 부분에서 대부분의 재산은 어쨌든 한국에 있으니까 어쨌든 재산 처리는 한국에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계시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수월하게 처리가 어렵다는 부분. 네네. 그래서 뭔가 좀 정확하고 신속하고 어쨌든 빨리 처리하려면 한국 내 절차나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가산세 등 세금상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적시에 처리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셨고 또 그 케이스에 대해서 성공을 해서 만족도가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 부모님이 계시고요. 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나도 모르게 갔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 20년, 30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서부터 우리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이신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건 미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변호사님을 선택을 합니다.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과정의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순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속 처리하는 데 일반적인 순서가 뭐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리 방법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재산이 뭔지를 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재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 뭐 상속 처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어떤 재산이 남겨져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아무래도 좀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망 이후에는 재산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한국에는 어쨌든 미국과는 달리 사망 이후에 간단한 뭐 시스템 조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문제는 해외에 계시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뭐 신청만 하면 2, 3주 내로 이제 대략적인 조회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께서는 뭐 직접적으로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신 해줄 뭐 한국인은 가족이나 아니면 마땅한 분이 안 계시면은 뭐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일단 재산 조회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일단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의뢰를 드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사망을 하신 후에 갑작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망하시기 전에 유산 개념으로 해서 미리 자제분들한테 이 내 재산이 얼만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의 진행 과정이 전혀 틀리게 되나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 일단 또 같은 상속이나 뭐 증여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나 위치, 뭐 이제 다른 상속인들 간의 뭐 협의가 뭐 가능한지 여부, 또 이제 뭐 생전이라면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재산 분배를 할 것인지 여부, 상황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뭐 질문 주신 대로 일단 생전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상속보다는 뭐 적정하게 자녀들 간의 재산 분배, 증여 처리를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사망 이후 부분은 어쨌든 부모님께서 만약에 유언을 남겨두셨으면 유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유언이 없으면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먼저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네. 과연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상속 처리가 주로 되느냐, 이 부분이 부모님 사망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르게 됩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났는데, 제가 영상을 한 2년 정도 전에 비슷한 영상에 대한 그 주제로 한번 올려놨을 때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던 게 뭐냐면, 형제들 간에 두 가지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는 예전에는 장남과 순서대로 형제의 그 순서대로 받는 증여 유산이 달랐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형제지간의 그 유산에 대한 이 페이퍼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나는 모르겠다, 난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 간의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에 댓글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답변을 네, 가능하실까요? 뭐 일단 상속분 관련해서는 사실 1990년도 민법 개정 이후에 뭐 사실 그 이후에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니까 어쨌든 부모님 사망 시기가 90년도 이후라면 사실 이제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분들의 기본적인 법정 상속권은 사실 모두 동일합니다. 네. 뭐 누가 더 많고 장남이라고 더 많고 아, 뭐 시집간 뭐 딸이라고 해서 뭐 적고 그런 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아, 예. 뭐 현재로서 모두 동일하고 네. 배우자의 상속권은 자녀들보다 50%가 많습니다. 아. 그런다고 해서 뭐 재산의 반절이 일단 배우자가 상속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한 분 계시면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분수를 표현하면 7분의 3이고요. 네. 자녀들은 한 명당 7분의 2입니다. 네. 굉장히 그 7분의 1, 7분의 3인데도 혼동이 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게 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또 이제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여쭤본 대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이제 그걸 궁금해 하시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 유산에 관련되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종이로 또 이런 부분이 날인이 서명이 날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 예. 돌아가신 다음에 소위 말해서 나는 그때 나는 할 수 없다. 왜? 나는 내가 부모님을 더 모셨다. 내가 실질적으로 부모님하고 산 시간이 더 많다. 아니면 내가 재산 관리를 위해서 부모님을 긴 시간 동안 같이 산 경험도 봤을 때 이거는 엄폐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뭐 대단히 많고요. 그 말씀해 주신 사례가요. 보통 많은 이제 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일단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자녀분들끼리 이제 먼저 협의를 해두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네네. 하고 이제 어머니 명의로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건 어떻게 하기로 미리 다 협의를 해두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퍼까지 다 해뒀는데, 사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이런 상속 재산 협의를 자녀들끼리 미리 한다는 건 사실 별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머니 사망 이후에 뭐 다른 자녀가 만약에 이제 협의된 내용과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미리 협의한 건 사실상 협의 뭐 효력은 없기 때문에 네. 뭐 별도의 조치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협의를 한 것이라면 그것대로 종국적으로 이제 협의는 그대로 끝이고요. 네. 다만 협의된 내용대로 재산 이전을 할 때 네. 구체적으로 서류 협조나 이런 거를 사실상 거부해 버리면 네. 어쨌든 소송이나 이런 방법 없이 재산 이전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네. 다만 그래도 사망 이후에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대로 협의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해서 강제적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망 이전에 만약에 협의를 해둔 것이라면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있는 사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재산을 일단 장남이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거는 뭐 딸들이 다 가지기로 이렇게 협의를 미리 다 해뒀는데 막상 어머니가 사망하실 때 되니 다시 장남이 나도 일부분 가져야 한다.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쟁에 대해서 그때도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뭐 한 30년 가까이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변호사님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도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자제분들은 한국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부모님도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현재 연로하신 상태란 말이죠. 근데 당사자인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가 이 변호사님한테 이러한 거에서 저희가 정말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가서 형제들하고 관계도 이런 데 껄끄럽게 거기 가서 내가 기거를 하거나 숙소를 가지면서 해결할 수도 없는데, 변호사님한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뭐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해외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처리가 뭐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선임을 하시고 의뢰를 하신다면 당연히 문제없게 처리는 뭐 가능합니다. 네. 자, 보통 그러면은 상속에 대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예. 또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상속에 관련돼 있어서 진행을 한다. 일정 시간을 타임베이스를 어느 정도 잡아야지 될까요? 일단 뭐 일반적인 게 이제 형제들 간 분쟁이 없이 이제 부모님 네. 사망 이후에 뭐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그 협의된 내용대로 재산 이전도 하고 뭐 세금 처리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종국적인 목적이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받는 상속 재산을 다 미국으로 반출까지 해가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1년 반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2년. 예. 자,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그 반출 부분이긴 합니다. 예, 예. 복잡한 부분도 변호사님이 해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출에 대한 부분이 또 사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게 뭐 단돈 1,000원, 10,000원도 아니고 뭐 100만 원, 1,000만 원 같으면 뭐 999만 원까지 뭐 보내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몇 억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유산을 받긴 했는데 부동산 동산을 처리해서 형제들까지 이제 공정하게 나눠 갖고 분쟁이 없었단 말이죠. 내가 이 돈을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됐건 뉴욕이 됐건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돈이 모든 게 다 세금 처리 같은 완납한 자금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상속받은 자금이 한국 정부에서 과대될 수 있는 모든 세금 처리가 완벽하게 된 뭐 자금이어야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받아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세무서에서 반출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승인을 나타내줄 수 있는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아서 네. 그 발급된 그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어쨌든 이제 일정 자금 이상 내가 상속받은 자금을 뭐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반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어쨌든 10만 불 미만은 승인 없이 가능하고요. 미만은 10만 불 이상은 용도 보고가 될 때 미국에서 입금이 되는 은행에 보고가 될 때는 상속 유산으로 들어가나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10만 불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세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국세청에다가 세금 보고를 해서 다 클리어하게 됐단 말이죠. 미국에서도 세금을 받을 때 세금 텍스 보고가 IRS에 해야 되나요? 세금 이제 받을 때 이제 관련된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그 미국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일정 금액 미만에서 미국은 이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네. 뭐 그 금액이 아니라면 100억 이상 넘는 뭐 그런 금액이 아닌 경우라면은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속이 발생한 해 그 다음 해 뭐 네. 4월 15일까지 3520 폼으로 네. 해외에서 10만 불 이상 어쨌든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 변호사님하고 소개를 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마무리를 좀 짓고 하는데요. 이제 온라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제 전화를 통해서 어렵게 연결이 되고 또 상담을 하는 시간을 어렵게 잡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 처리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또 변호사님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인 입장에서 소통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워낙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답변을 수월하게 아주 잘 해주신다는 걸 제가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다른 법무회사 팀이나 법무 로우펌들하고 다른 우리가 강점이 있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예, 자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제 소통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주 시간적인 격차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뭐 세상이 갑자기 편해지고요. 뭐 SNS도 있고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 전용 채널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실시간은 뭐 시간적인 격차 때문에 뭐 실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통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고요. LA하고 뉴욕만 해서도 시차가 4시간이고 서울하고 LA하고 뉴욕하고 시차만 해서도 보통 12시간, 13시간이 나는데, 예, 예, 예. 낮과 밤이 바뀌거든요. 그래도, 예, 가능하신가요? 근데 사실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LA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네, 뭐 주로 뭔가 궁금하시면 아무래도 뭐 퇴근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퇴근해야 하시는데 한국은 사실 한참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오후 6시, 7시 저녁에서 뭐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뭔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하실 때 한국은 뭐 오전 11시, 뭐 12시, 1시 한참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하시는 건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뒤쳐지기 때문에, 뉴욕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저희가 오전 시간 내에는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오후 시간에는 주로 이제 주무실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쯤 돼 있으면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뉴욕키다리쌤의 채널 중에 특징 하나가 솔직함이라서 제가, 예,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예.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어떤 문자 서비스 이메일로 문의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한단 말이죠. 예. 다 그것도 다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는 거죠. 뭐 간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뭐, 네, 간단한 절차나 단순한 내용까지 뭐 거기에 대한 뭐 보수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아유, 좋네요. 예.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설명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뭐 또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무리 짓을 때 미국에서나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다큐멘테이션, 서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경우, 예, 예, 영상 안에 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birth certificate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는 따로 루트가 없이 변호사님 이 로우펌으로 직접 보내면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요청하실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공문서, 미국에서 발행한 말씀하신 이제 출생증명서 이런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아포스티브 인증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다 대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 예. 뭐 저는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안내 드리고요. 네. 한국 국적의 이제 미국 영주권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사관에 주로 다녀오셔야 하는데, 그렇죠,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저희가 작성을 해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서류만 출력해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안내드린 방법에 맞춰서 공증 등을 해서 보내주시면 하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